소득세 원천 징수를 줄이고 자동차와 가전 등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히 내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보다 5.4% 감소한 52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기름값 상승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9월의 둘째 주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FOMC, 국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FOMC를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소폭 하락하여 1920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ECB 정책 효과로 상승 마감하였고 미국 증시도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 출발하였으나 개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 역시 장중 매도 전환하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2,073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각각 1,482억 원, 65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종 및 업종이 7.87% 급등 마감하였으며 종이 목재 건설업 등도 1%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철강금속 기계 등은 보합 마감하였으며 섬유유복, 전기가스, 통신업 등은 1%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강보합 마감하였으나 기아차,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은 소폭 하락, 삼성생명, SK하이닉스, NHN 등은 1%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149억 원 순매수하였으나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는 각각 36억 원, 48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 금융, 통신, 방송,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 등이 큰 폭 상승 마감하였으며 출판 매체 복제, 비금속, 인터넷, 반도체, IT 부품 업종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안랩, CJ E&M, SK 브로드밴드, 인터플렉스, 포스코 ICT 등이 상승 마감하였고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젠벡스 등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이번 주 역시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지난주 유럽중앙은행은 OMT라는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위기국 국채 매입을 위해 사용했던 기존 S&P와 OMT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제한의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결국 무제한이라는 용어가 붙게 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크게 덜게 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정책 결정가들이 판단하기에 위기국 국채 금리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무제한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존 리스크는 또 한 차례 크게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는 10일 ESM 합헌 결정 일정이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제시로 인해 이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선을 회복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더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G2, 즉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 ISM 제조업 지표 및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택가격 지표 및 주식시장 호조로 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지 않고 양당 간 세입안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3일 미국 연준의 FOMC에서 QE3가 발표될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QE3가 나오게 된다면 향후 다가올지도 모를 재정 절벽 때 사용할 대책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어쩔 수 없이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적극적인 정책 사용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결국 금주 코스피 지수는 정책 변수를 앞두고 다시 기대와 경계가 교체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는 12 ESM 합헌 결정과 13일 FOMC 3차 부양책 관련 코멘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ESM 합헌 결정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QE3에 대한 부분은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는 점 외에는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소 보수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경기 외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이슈 있는 개별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은 당분간 유효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의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를 줄이고 자동차와 가전 등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매달 회사가 원천 징수하는 근로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는 내일부터 연말까지 1.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도 2%에서 1%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수입은 2조 원가량 감소하는 반면 가계 수지는 2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히 내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IB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한 달여 만에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일부 IB는 하반기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관별로는 UBS가 하반기 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1%로 대폭 내렸습니다. 1%대 성장률은 강력한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내는 수준의 부진한 수준입니다. JP모건도 2.9%에서 2.5%로 낮췄고 도이치뱅크는 3.0%에서 2.6%로 내렸습니다. 이 외에 모건스탠리와 바클레이지도 각각 2.8%, 2.7%로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보다 5.4% 감소한 52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업종 등을 제외한 633개 상장사의 지난 6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조사한 결과 51조 5,64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4% 감소했습니다. 한 회사당 평균 보유액은 8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억 2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투자 활동이 늘면서 현금 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2조 7천억 원에 달했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하이닉스 등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기름값 상승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휘발유 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8월에는 충전액이 93.9%나 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지하철 역사 안에 입점한 편의점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 역사 내 137개 세븐일레븐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식사 대용 상품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2,5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4,975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국 11,525원, 프랑스 9,400원 등의 순으로 비쌌습니다. 반면 흡연율은 44.3%로 OECD 34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물가를 고려한 담배값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만 담배가 빅맥보다 더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종전 발표의 절반 수준인 0.7%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전년 대비 0.7%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분기 대비 0.3%와 전년 대비 1.4%에 비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또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경상수지도 6,254억 엔 흑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수요 감소와 엔화 강세,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정책 만료 등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 중에도 집에서 집전화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집전화가 인기라고 합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유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집전화라 어떤 전화기인지 궁금한데요. 예, 전화 기능만 되던 집전화가 요즘에는 스마트 인터넷 전화로 진화했는데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각종 부가 기능을 갖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터넷 전화는 기본적으로는 전화기지만 웹서핑을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TV 다시 보기 서비스, 음악 서비스, 라디오 서비스, CCTV 서비스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음악이나 동영상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도 집전화번호 그대로 스마트 인터넷 전화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사실 스마트 인터넷 전화가 아주 새로운 제품은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쩍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인터넷 전화가 이전에도 출시된 적이 있었지만 사실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LG U 플러스의 스마트 인터넷 전화 070 플레이어가 출시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이전까지의 제품이 복잡한 기능을 내세워 오히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면 070 플레이어는 집전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게 LG U 플러스의 분석입니다. 070 플레이어는 이달 중으로 판매량 5만 대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예, 통신사들의 경쟁도 치열하겠군요. 예, 일단 LG U 플러스가 10월께 후속작을 내놓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의 중인데요. 5인치인 070 플레이어보다 화면이 커진 5.8인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070 플레이어의 선전을 지켜본 KT도 LG U 플러스와 똑같은 제품으로 스마트 인터넷 전화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양사가 경쟁이 나서면 소비자들로서는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이들의 경쟁을 계기로 스마트 인터넷 전화 시장 자체가 커지면 더 다양한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집안에서도 더 편리하게 집안일을 하고 쉴 수 있는 스마트 홈이 현실화되는 셈이겠군요. 예,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는 이제 가정으로 스마트 열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TV와 집전화가 가장 먼저 스마트 TV, 스마트 집전화로 변신하고 있고요. 안에 어떤 식재료가 있고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냉장고,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자동으로 구분해 조절되는 조명, 스마트폰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세탁기 등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0조 원 규모인 스마트홈 시장은 오는 2020년 18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시행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전체 직원의 14%가량인 800명이 신청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생산직 등 제조본부 350명, 사무관리직 등 영업본부 450명 등 총 80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분의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직을 위한 전문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르노삼성은 앞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추가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애플 앱스토어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했습니다. 이 어플은 친환경차 할인 주차장 탐색과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게임,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미지 갤러리, 하이브리드 특장점과 정제운전법을 소재로 한 만화 등 총 4개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플래닛은 주문형 비디오 특화 서비스인 호핀에 월 8,800원만 내면 최신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영화 매니아 정액관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료를 내면 30일 동안 건축학 개론, 은교, 언터처블 등 극장 상영이 끝난 지 1년 이내에 최신 영화 20여 편을 횟수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은 추석을 맞아 전국 특산물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합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산업본부는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 쇼핑몰, 우체국 콜센터, 스마트폰 앱에서 전국 특산물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쇼핑을 이용하면 사과와 배, 한과, 곶감 등 우리 농수축산물 4,800여 종을 평소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